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시청자분의 제보를 받고 또 도심 속의 아파트 단지 안에 왔는데요.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들 다니는 곳 바로 해양목 있죠. 그 안에 굉장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.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선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렛츠기. 자 우선은 장비를 좀 챙겨왔는데 아무래도 장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멋있죠? 자 여기 제고받고 온 곳은 경기도 한 도심 아파트 단지예요. 지금 저기 보시면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렇게 해양목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접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통 해양목은 진짜 다 있는 곳, 다 있죠 다. 조경할 때 필수로 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게 또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. 왜냐면은 그냥 우리 같이 성인분들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뭐 조깅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키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여기 해양목 안에 있는 생물들을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가 바로 제보 받은 곳입니다. 와 지금 제보자분 아버님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진짜 여기 많은 분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되게 위험하죠. 낮게 있어가지고 네. 위험할 것 같아요. 사실 건드리지 않으면 상관은 없는데 저는 뭐 동물이라든지 어린 꼬마아이들 이게 산책시키다가 건드릴까봐 큰일 나죠. 네,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지금도 아까 얘기하면서도 한 열댓 명이 지나가치셨거든요. 네 맞아요. 많이 다니는 길이어가지고 와 이게 말벌과 뱀물 상살벌이라고 군체가 제 생각에 이거 100여 마리는 훨씬 넘을 것 같거든요. 이게 처음에도 저도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네.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다가 벌써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애들이. 크니까요. 이거 이 정도 사이즈면 큰 편이거든요. 아파트 단지도 너무 낮은 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뱀어물 쌍살벌이라는 친구들은 좀 그나마 조금 순한 편이거든요. 순한 맛이에요. 그래서 저 혼자서 최대한 한번 따보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따야 됩니다. 보통 말벌들은 일제히 날르기 때문에 비행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뱀어물 쌍살벌은 또 일제히 잘 안 날라요. 군집해 가지고 보통 붙어 있으려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마리가 이제 비행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한순간에 빠르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은 지금 많이 추워져 가지고 반응이 심심치 않아요.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금 영옆에서 통제를 해주고 계셔서 지나가는 행님분들한테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. 자, 어이구 날린다. 말벌 지금 날랐어요. 후루룩 날라갔어. 자, 다시 도전. 우선은 땄습니다. 자 양옆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고 전방 한 10m 이상권에서 다 하고 있고 제가 돌아오는 말벌들을 다 다시 잡을 겁니다. 와 이거 보세요. 진짜 많죠. 위험합니다. 지금 말벌집이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었는지 까먹었거든요. 근데 말벌집이 깔끔하게 따져서 지금 벌들이 싹 다 날아가고 지금 없습니다. 다행이다. 지금 말벌 한 마리도 없어요. 야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대기해서 한 30분 뒤쯤 말벌들이 다시 회귀하는 본능이 있어요. 말벌집이 있는 곳으로. 그래서 저는 한번 안전을 위해서 좀 대기 좀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보니까 다시 회귀하는 애들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날씨가 추운 관계로 약간 활동성이 없고 애벌레가 벌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 되게 독특한 친구들이거든요. 이게 뱀어물 쌍살벌이라고 그 이름의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복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들 제가 무사히 벌집을 따다가 제가 복귀를 했습니다.
근데 제가 벌집을 따러 간 이유 중 하나가 확실히 위험한 구간이긴 했어요. 장소가 사실 그쪽 말고 산 쪽에 있는 나무에만 있었더라도 사실 안 따도 됐었어요. 근데 너무 높이가 낮아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이지도 않고 소극적인 친구들이지만서도 제가 어쩔 수 없이 딸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. 뭐 강아지들이 지나가거나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걷다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넘어질 때 팔로 짚거나 그랬을 때 완전 끔찍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우선 이 친구들이 지금 가을철이어서 개체수가 굉장히 크게 불어나 있는 상황이었고요. 지금 여기 보면은 벌집의 구멍을 보시면은 방해 수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세도 여기만 해도 대략적으로 100개가 될 거라고 하고 이렇게 앞뒤로 하고 하면은 한 300에서 400두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대군층인 건데 자연에서 이 친구들을 우선 애벌레 상태로 동면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왕벌을 뽑고 여왕벌이 가을에 이제 땅 속에 들어가거나 뭐 바위 틈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안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는데요. 무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따왔으니 이 상태에서 바로 살짝 기절시키고 개미들의 밥을 주려고 합니다. 물론 불개미가 또 벌을 또 잘 사냥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따온 기념으로 제가 벌들을 먹이로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. 아, 두 마리가 탈출했네요. 아, 독침 보여드리려고 뺐다가 잡아야지. 자,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한 마리를 생포했습니다. 물론 생포하다가 두 마리가 지금 집에 날아다니긴 하는데, 자 우선은 침을 보여드리면 침 쌀벌하죠. 뺐다 넣었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? 저게 바로 쌍살벌의 침인데 얘가 말벌 중에서는 좀 독이 약한 편이긴 해요. 꿀벌보다는 좀 더 세다 하고요. 이제 말벌 특징인 침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어쨌든 위험하다라는 거고 자연 속에서는 저 작은 턱으로 애벌레들이나 작은 곤충들을 사냥해서 기절시킨 다음에 입으로 경단을 만들어서 애벌레들을 먹이는데 생각보다 작지만 매서운 친구들이라는 겁니다. 이제 얼려서 먹이로 한번 줘봐야겠다. 자, 여기다가 한 10분 정도 넣어서 기절시킨 후에 빼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잘 들었어. 와, 자 여러분들, 와, 오, 이거 뭐야? 잠깐만, 오, 잠들었다 깼다. 빠르게 불개미한테 투입할게요. 오이, 자 투입했습니다. 와, 근데 여러분들 들어가자마자 지금 벌써 불개미들이 일제히 확 나와서 사냥을 합니다. 여기도 사냥을 벌써 했고요. 와, 30초 안에 이렇게 사냥을 바로 해버리네요. 지금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땅이 많이 떨어지잖아요.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붙잡혀서 사냥을 당해요. 자, 이 친구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14cm 정도 되는 머레이라고 하는 가시가재 중 하나고요. 제가 한번 먹이를 옳지. 야, 벌도 먹네. 역시 잡식성입니다. 여러분들 보여드린 김에 이 가시가재가 이제 엉덩이 부분 저기 점 보이시나요? 저게 나중에 돌기가 엄청 커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사진 보시면 그 머레이 가재가 이 정도 커집니다. 어, 쌍살벌 잘 먹네. 자, 여러분들 제가 가장 아끼는 폭개미 테마파크인데 제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바로 사냥해서 먹거든요. 자, 이번에는 진짜 얼렸습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뱀허물 쌍쌍벌이 왜 뱀허물이냐면 실제로 뱀허물을 벗으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요. 만져서도 촉감 자체가 뱀허물이랑 거의 일치하거든요. 진짜 신기해요. 그리고 말벌과 다르게 이 방이라고 하죠. 이 방 자체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와, 엄청 많이 나와 있네. 아까 한 마리 넣었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친구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 한번 줘봐야겠다. 자, 투입. 진짜 엄청난 먹성을 보이고 확실히 절단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. 오, 병정개미 이러네 이제. 자, 여기 보시면은 연가시도 잘라서 굉장히 잘 먹었어요.
그래서 지금 여기 사체 좀 남은 것들 보이시죠? 그리고 지금 쌍살벌을 바로 끌고 들어가네요. 아까 넣었던 쌍살벌이 아 이렇게 분해가 되고 있네요. 날개랑 머리가 사라지고 다리가 싹 사라졌네요. 아까 놓은 친구가 여기 있었네. 자,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왕벌을 뽑고 여왕벌이 가을에 이제 땅 속에 들어가거나 뭐 바위 틈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안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는데요. 무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가 따왔으니 이 상태에서 바로 살짝 기절시키고